SUV를 아주 잘 만든다는 GM, 쉐보레의 대형 SUV, 그리고 픽업트럭을 오늘 한번 같이 만나보시겠습니다. 함께 가보실까요? 좀 다소 무리스럽게 좀 수동 모드로 한번 이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반응을 먼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이제 9단 변속기, 하이드라매틱 9단 변속기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, 이제 전륜형 9단 변속기가 사실은 그 별로 재미를 못 보는 게 사실이에요. 그 천하의 그 GF 9단 변속기도 사실 변속 지연, 뭐 울렁거림 그런 걸 참 욕을 많이 먹었는데, 이 변속기는 일단 제가 처음 먼저 평을 하자면은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. 발자자 바로 이렇게 킥다운을 하면서 반응을 해주고 좋고, 또 아까 기어를 내릴 때, 수동으로 내릴 때 그 미리 RPM을 보정해서 튕겨주는 레버 매칭 기능도 잘 되어 있고, 그래서 뭐 나름 스포티한 그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차 리뷰를 하면서 이 파워트레인 얘기를 맨 먼저 한 이유가요, 이 차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파워트레인 뿐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일단 먼저 너무 저기 마음에 드는 부분을 짚고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. 그 쉐보레가 말하는 기본기에 대해서 좀 평을 드리면서 가야 되겠네요. 지금 차를 계속 타고 오는데, 제가 옆에 잠깐 앉아봤을 때는 일단 승차감이 많이 울렁거렸던 걸로, 좀 댐핑 스트로크가 많이 길고 댐핑이 부드러워 가지고 뒤가 헐렁헐렁하게 노는 느낌이 들었던 게 좀 아쉽네요. 비도 오고 차도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, 그래서 제가 한번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이 차 한번 주행 다이나믹을 한번 보겠습니다. 출렁출렁. 네. 그 스티어링은 참 빠르고 정직하고 직관적인데, 차체는 아주 느리고 둔하고 불안합니다.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. 정숙성은 아주 좋습니다. 조용합니다. 그리고 이제 풀악셀을 해도 아주 그 듣기 좋은 6기통 엔진에 소리가 들리고, 이제 7000rpm까지 쭉 뽑아주는, 네, 아주 좋습니다. 브레이킹입니다. 네, 브레이킹은 가속만큼 맹렬하진 않지만은 적당히 잘 듣는 것 같습니다. 즉 페달의 좀 스트로크가 길다고 봐야 되겠네요. 전체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위화감은 없는데, 아까 그 느꼈던 그 출렁거리는 승차감과, 그리고 좀 한 발 수동 모드에서 좀 빠르긴 하지만은 한 발 늦게 반응하는 트랜스미션, 그런 게 좀 단점으로는 보이고요. 그냥 오토 모드로 탈 때는 참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. 일단 기본기가 좋네요.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파워트레인 엔진 미션이 좋으니까 다른 게 다 상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주행 쪽으로는 마지막으로 제가 봐야 할 게, 이 차가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있거든요. 차선 유지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속도로라 그렇게 뭐 많이 꺾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, 제가 터널을 진입을 하고 있고요. 이 터널 안에서 스티어링을 놔보겠습니다. 얼마나 차선을 잘 유지를 하는지. 지금 약간 왼쪽으로 굽은 길인데, 스티어링을 잡으라는 사인은 나왔고요. 네. 능동적으로 조향을 한다기보다는 차선을 벗어나려고 할 때 경고를 하면서 그냥 밀어 넣어주는 정도의 조향 보조가 아닌가
생각이 듭니다. 이제 경쟁차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네요. 저 한번 볼게요. 네. 차선을 넘으면은 밟을 때 이제 마지못해 밀어 넣어주는 정도의 외형 보조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. 이 정도로 주행 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. 차체 뭐 실내 공간이라든지 내부 리뷰는 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덩치 큰 남자 5명이 편안하게 타고 갈 수 있는 트레버스, 실내 공간은 카니발급, 미니밴급으로 최상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앉아도 충분히 여유 있을 만큼의 다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실내 3열이면 되게 사실은 하부 소음이나 그 실외 소음이 많이 올라오게 돼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. 3열 시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, 지금도 과속방지 때문에 너무 때 느꼈는데 이 출렁거림이 하나 둘 세 번 출렁거리네요. 네, 이 출렁거리는 서스펜션 하나는 좀 개선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습니다. 네, 오늘 시승을 한 트레버스입니다. 서울에서 양양까지 고속도로 주행을 했고요. 지금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고, 그리고 이제 오프로드 주행을 하게 되겠습니다. 이 차가요, 솔직히 뭐 내장재가 그렇게 고급스럽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. 같은 그 국내에 나온 그 대형 SUV에 비해서 조금 그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. 이 차는 이제 그 최상급 모델이고요. 지금 그 상당히 그 올 블랙 휠에다가 빨간색 장식에다가 많은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, 좀 보시다시피 차 길이가 5m20이 넘고 휠베이스도 3m가 넘는 아주 대형, 국내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SUV 중에서 가장 큰 차이고요. 전륜 구동 베이스입니다. 그래서 엔진이 가로로 놓여져 있고, 그리고 이제 4륜 구동이 전 모델에 기본 채용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지금 AW라는 배지가 붙어 있고요. 이렇게 보면 약간 그 렌즈로버나 랜드로버 비슷한 그런 느낌도 주고요.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지만은 그 전체적인 디테일이나 마감 수준 그런 거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일단 시트 자체도 좀 뭐랄까 약간 펑퍼짐하고요. 특히 2열 그 시트 같은 경우는 캡틴 체어가 들어가 있지만은 그 국산 대형 SUV 그 캡틴 체어가 들어간 펠리세이드에 비해서 조금 크기가 작고 좀 불편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제 3열은 아주 넓었고요. 제가 이제 아까 고속도로에서 리뷰를 따로 했으니까 따로 안 넘어가겠습니다. 실내 공간은 넓지만 실내가 국산 SUV에 비해서 고급스럽나?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 차가 이제 곧 제가 이 차를 탈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이 트레버스를 타고 이 동네 오프로드를 주행을 한다고 합니다. 오프로드 주행이 또 어떨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. 자, 야, 너들 천천히 좀 와라. 쉐보레 트레버스의 오프로드 주행 시작합니다. 온로드에서는 제가 조금 다소 실망했던 이 서스펜션 세팅이 제 짐작으로는 오프로드를 위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그 짐작을 합니다. 이제 오프로드에서 어떤 느낌일지 한번 저랑 같이 보시죠. 네, 지금 이제 대열 주행이라 가지고 속도를 많이 못 내는데요. 지금 벌써 딱 여기를 와서 운전하는 순간 벌써 제가 느껴집니다. 국산 SUV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안정감이 있습니다. 일단 그 출렁거리면서 막 불안했던 그 승차감이요, 이 오프로드에서는 안정감으로 다가옵니다.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큰 범프를 잘 흡수해주면서 차체를 빠르지 않은 속도에서 안정적으로 그 바디 모션을 컨트롤하는 부분, 이런 부분이 이제 의도적인 이제 컴플라이언스라 그러죠. 의도적인 부드러움을 준 흔적이 보입니다. 그래서 온로드 주행에서의 그 실망감이 지금 이 오프로드에서는 사실 지금 즐거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. 참 괜찮네요. 지금은 이제 임도 중에서 임도라 그러죠, 산길
중에서 좀 그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놓은 부분, 콘크리트로 포장해놓은 부분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이 스티어링이 뭐 쉐보레 뭐 워낙 듬직하고 뭐 든든한 그 스티어링 뭐 유명하지만은 오프로드에서는 이게 이 스티어링 사실 약간 느리다, 둔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. 오프로드에서 이 오프로드에서 정말 진가를 발휘하네요. 보통 이런 뭐 완전 오픈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굴곡이 많은 도로, 요철이 많은 도로에서는 이게 그 충격이 많이 올라오거든요. 핸들 스티어링으로 전혀 없습니다. 그게 제가 지금까지 몰아본, 최근 몰아본 그 대형 SUV 중에서는 이 오프로드 그 주행 감각이 거의 뭐 지프 랭글러에 필적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. 이게 진짜 그 캠핑이나 낚시나 그렇게 좀 비포장 도로를 많이 주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의외로 지금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. 좀 밑에 범프 있습니다. 큰 범프 있습니다. 네, 돌아가요. 네, 지금 큰 범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야, 기가 막힌데요. 보통 저 정도 범프를 지났으면 국산 SUV 같은 경우 이 핸들,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스티어링이 막 요동을 쳤을 거예요. 근데 이 차는 미동도 없습니다. 아, 다시 봐야겠는데요. 역시 뭐 발표회장에서도 항상 뭐 방주였던 그 세계에서 트럭과 SUV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쉐보레. 네, 그 말이 그냥 허언, 광고 문구가 아니고 진짜입니다. 네, 이게 진정한 그 경쟁력이 이 오프로드에서 나오네요. 자, 이제 여기가 오프로드 코스 중에서 가장 그 타이트한 코너를 돌아 나가게 되겠습니다. 5.2m나 되는 그 긴 길이의 그 차체를 이제 어떻게 돌아 나가는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걸 돌아 나가면은 큰 언덕이 하나 나오고요. 길에서 거의 로우 기어를 쓰듯이 지금 네. 끝. 토크 컨버터의 그 슬립과 엔진의 토크로 밀어붙이는 그 전형적인 미국 차의 그 발진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. 지금 여기 엄청나게 그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가고 있는데, 야, 정말 미동을 안 하네요, 이 바디가. 저는 업로드에서는 정말 감흥이 없었던 이 차가 이 오프로드, 세미 오프로드라고 하지만 이 오프로드를 달리면서 점점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차 이제 본질,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본질, 기본기 얘기를 했는데 이 차의 기본기는요,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오프로드 주행 성능이고요.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충실한 차인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로 짧게 오프로드 주행 소감을 마치겠습니다. 자, 오늘 비 오는 와중에 다양한 코스를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시내길, 심지어는 오프로드까지 트래버스를 시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차 안팎도 살짝 둘러봤었는데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차가 과연 좀 국내외에 나와 있는 이제 국산 그 대형 SUV에 비해서 경쟁력이 뭐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실 뭐 핏앤피니시 만듦새라든지 마감 수준이라든지 뭐 옵션이라든지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상품성이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. 계속 들었는데 제가 그냥 오프로드를 타고 그리고 특히 이 차의 그 가장 큰 장점 몇 가지를 듣게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좀 해소가 됐습니다. 이 트래버스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요, 그 본질에 충실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대형 그 캠핑이 가능한, 아웃도어 라이프가 가능한, 어디 놀러 가는 게 가능한 그런 대형 SUV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실은 트레일링이거든요. 견인 능력인데 진짜 타의 추종, 국산 그 SUV의 그
능력 이상의 이제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독보적인 견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5,000파운드, 2.2톤의 차량을 뒤에다가 매달고 갈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특별히 돈을 들여가지고 그 트레일러 히치,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갖다 장착하지 않고 순정 상태에서 바로 모든 거를 다 매달고 다닐 수 있다는 거.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차는 그 SUV로서, RV로서의 그 기능을 충실히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밖에 장점도 많아요. 이제 실내 공간이 미니맵만큼 넓고, 공간 활용성이 좋고, 그리고 곳곳에 그 스토리지,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점도 아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. 네,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팬시한 거는 분명히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. 자율주행도 안 되고, 반자율주행도 안 되고, 마감 수준도 사실 조금 떨어집니다. 그 가격도 비쌉니다. 하지만 그거를 상쇄할 만큼의 충분한 매력, 그 동력 성능, 그리고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. 이걸로 좀 짧게 쉐보레 쉐비 트래버스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자, 저희가 두 번째로 탈 차는 쉐비 콜로라도입니다. 국내에 출시된 쉐보레의 픽업트럭 콜로라도를 저는 이제 오프로드 행사 때는 와보지를 못했고요. 온로드 행사입니다. 잠깐 타보는 거지만은 이 차의 그 주행 감각 어떤지, 이제 이 프레임 바디가 이제 쉐보레의 그 프레임 바디가 얼마나 더 진화를 하고 발전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앞에서 그래도 제가 포즈 한번 취해야겠죠? 네. 지금 정통 아메리칸 트럭, 픽업 트럭 콜로라도의 적재함 앞에서 제가 포즈를 잡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자, 얼마나 잘 달리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짧은 시간에 리뷰를 다 해야 되니까 아주 단박, 짧게, 아주 굵게 실내 리뷰를 하겠습니다. 플라스틱이에요. 근데 플라스틱인데, 그, 무광, 그 매트 마감 도장을 해가지고, 그 가죽의 질감이 잘 살아있고 고급스럽습니다. 근데 딱딱한 플라스틱이라는 거, 네, 보즈 오디오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. 네, 쉐보레 마크가 하고, 기대 이상으로 인테리어가 괜찮네요. 이 정도면은 꽤 고급스러운데요. 이제 뒷자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뒷자리도 꽤 넓습니다. 렉스턴 스포츠, 제가 국내에서 타볼 수 있는 건 그게 단데, 뭐 렉스턴 스포츠 이상으로 넓은 실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꽤 실용성이 있어요. 이거 국내 시장에서 꽤 잘 먹힐만한 패키징은 좀 가지고 있네요. 또 이 트럭 만들기 실력이야. 이 쉐보레가 GM이라 그러죠. 얼마나 잘 만듭니까? 1930년대, 아니 100년을 넘게 트럭을 만들어 온 회사니까는요. 명분 허전이겠죠. 자, 이 차 얼마나 잘 달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출발하겠습니다. 지금 이 모래밭이에요. 저희 지금 해수욕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사륜구동 보니까는요, 거침없습니다. 무서울 게 없네요. 그냥 여유있게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을 돌파하고 커다란 턱을 하나 넘고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. 이 차는 쉐보레의 픽업트럭, 이제 중형 픽업트럭인 콜로라도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이 차와 비슷한 모델은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가 있겠죠. 제가 그 국내에서 타본 그 프레임 바디 차량이 이제 몇 가지 안 돼요. 사실 우리나라에 많지도 않고,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게 그 렉스턴 계열, 쌍용의 렉스턴 계열하고 기아의 모하비입니다. 이 두 차종을 타면서 제가 항상 욕하는 부분이 있어요. 바로 우당탕입니다. 이게 뭐냐면은, 이게 이제 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이 프레임 바디의 구조가요, 그 사다리꼴 모양의 그 프레임 위에 바디가 이제 얹혀져 있는 타입이고, 그 바디를 얹을 때 거기다가 이제 고무 부싱을 덧대거든요. 그렇게 해가지고 체결을 하는데, 이게 충격을 받으면 그 고무 부싱 자체가 부르르르르 떨면서 여진을 만들어냅니다. 우당탕다당 더당다당 하면서 그 부분이 참 그 승차감을 해치는
부분이었거든요. 근데 얘가 이제 그 부분이 어떨지가 이제 궁금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느껴보면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. 온로드 주행 감각은요, 이게 제가 아까 탔던 트래버스보다 오히려 난 것 같아요. 뒤에가 판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승차감이 타이트하고 좀 통통통 좀 딱딱하다 그래야 되나요? 그렇긴 하지만은 제 취향에는 이게 제 취향에 더 맞는 승차감인 것 같습니다. 물론 뒤에가 일체형 그 서스펜션 차축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승차감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데 그래도 쓸데없이 출렁거리지 않고 잘 충격을 흡수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. 이제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타겟이 이제 맨홀 뚜껑이나 이제 교량의 연결 부위 같은 약간 그 짧고 강한 그 충격이 오는 부위를 지금 제가 찾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. 그 중간에 그 직진성이라든가 그 스티어링 감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승용차보다는 조금 둔한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도 또 콜로라도보다 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연결 부위가 살짝 있는데, 살짝 올라가 봤는데 괜찮네요. 그렇게 위화감이 있는 승차감이 아니고요. 나름 잘 한 번에 깔끔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연결 부위, 고량 연결 부위가 하나 나오고요. 이게 국산 프레임 바디 차량보다는 한수 위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. 이제 제가 또 이걸 탄 후에 또 새로 나온다는 모하비를 또 시승을 하게 되는데 이 모하비도 사전에 그 배포된 그 자료를 보면은 프레임 체결 방식을 개선했다 이제 그러거든요. 이제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. 지금까지는 좋습니다. 네, 이제 지금 그래도 이게 잔진동이 여전히 깔끔하게 이게 차체가 다 이거를 먹는 게 아니고 확실히 그 프레임 바디 특유의 잡스러운 진동이 남아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. 모노코크 방식, 일체형 방식의 트래버스에 비하면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. 약간 그 잔진동도 올라오네요. 지금 제가 방금 이제 그 교량 연결 부위를 이렇게 싹 통과를 했습니다. 생각보다 프레임 바디 특성인 그 잔진동 여진이 있어요. 있긴 있는데 국산 프레임 바디 차보다는 훨씬 낫습니다. 예, 지금 여기 맨홀로 좀 지나가고 있고요. 예, 이 정도면은 괜찮네요. 이게 온로드 주행 감성이 나쁘지 않습니다. 이런 부분이 빨리 이제 우리 국산 메이커들이 좀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. 어쨌든 지금 국내에 지금 출시되어 있는 픽업 트럭은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니까 그거랑 뭐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. 일단 그 엔진 파워트레인 자체가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이게 세련되고 좋습니다. 6기통 가솔린 엔진과 4기통짜리 딸딸거리는 디젤 엔진은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? 뭐 훨씬 이게 더 그것도 좋고 그리고 이런 온로드를 주행할 때의 그 샤시 바디 모션이나 그리고 그 잔진동 흡수력도 훨씬 낫습니다. 그래서 이 렉스턴이 연비만 빼면은 이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 보일 정도로 이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요. 아 역시 GMC는 쉐보레는 트럭을 잘 만드는구나 하는 거를 또 한번 몸소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. 글쎄 이게 얼마나 잘 팔릴지 모르겠는데요.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앞으로 쉐보레 콜로라도 트래버스 지켜보겠습니다. 이것으로써 짧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